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CG온 김미균 대표님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균 대표님. 최근에 국무총리상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CG온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CGO는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기술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IT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소셜 댓글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은 이제 라이블이라고 하고요.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주력해서 이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셜 댓글 라이브리는 어떤 것인가요? 기존에 이제 댓글 쓰실 때는 이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또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해야 댓글을 쓰거나 또 거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댓글을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활용하시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댓글 작성하시면 이제 그 댓글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전송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플랫폼 소셜 댓글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선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저희만 지금은 하고 있고요. CG온의 내년 계획 및 회사 비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가 라인업이 하나였다 보니까, 물론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추고 있지만, 이제 추후에는 댓글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 만들려고 했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댓글을 활용해서 뉴스를 볼수 있는 메타 사이트, 뭐 이런 기존에 준비했던 사이트들이 2015년에 다 런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런칭하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고, 또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동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내년엔 아마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